크로우TV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파이팅! 나오자마자 네. 진짜 많은 고객님들이 방송 기다리셨어요. 네, 반갑습니다. 이창훈입니다. 오늘 좀 전에 보셨던 그 생선 남김없이 네. 너무나 맛있게 드실 수 있는 해피한의 직화 생선 오븐을 함께 하실 텐데요. 어떻게 생선을 맛있게 구워드리는지 지금 더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색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블랙과 화이트가 있어요. 화이트. 예. 저희 선택해서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저희 홈쇼핑에서 어렵게 보여드리면서 런치 선물 준비를 해드렸어요. 몇 개 못 네. 보여드릴 테니까 괜히 방송 보시면서 칼 세트 3종이나 네. 이렇게 해서 만나가시고요.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. 네. 연기며 냄새며 기름 피는 거 생선 굽기 쉽지 않다고 집에서 이렇게 하셨을 우리가 거예요. 우리가 보통 생선을 구워 먹을 때 이걸 어떻게 구워 먹습니까? 이 땅땅 얼어있는 생선을 후라이팬에 녹여서 이게 얹게 되죠. 그러면은 막 기름이 튀어요. 난리 그렇죠? 났네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선 요리를 할 때 보면 보세요. 이 기름 튀는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. 신문지도 퍼놓잖아요. 그렇죠. 뭐 환기도 더욱이 힘든 겨울철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드실 거예요. 그래서 요즘에 마트를 가보시면 아마 다 대부분 느끼실 텐데 포장이 되어 있는 생선들이 있어요. 있어요, 있어요. 그렇죠. 그거를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이제 대충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꺼내서 어떻게 합니까? 요거를 딱 꺼내서 드시죠.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먹기에는 네. 어떠냐면 너무 딱딱해요. 그러니까요. 그렇죠. 우리가 생선을 통해서 먹고자 하는 거는 뭘까요? 포근포근한 맛이잖아요. 촉촉한 거. 너무나 딱딱하고 지금 보시면 이 위쪽에, 밑에 쪽에 기름들.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그 맛있는 생선의 맛. 맞아요. 그러니까 원하실 겁니다. 그런데 해피 안에 네. 지금 직화 생선 오븐을 만나시면 어떻게 만났더니 되느냐? 집에서 간편하게 이렇게. 예. 와.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거예요. 전문적이네요. 왜 이게 가능하냐면 안쪽에 위아래 이중으로 직화 열선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껍질까지도 싹 벗겨지는 와. 보이시나요? 껍질뿐이겠습니까? 이 안쪽까지도 기가 막히게 싹 드실 수 있는 네. 이런 생선이 맛있게 구워지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아마 5분류에서 보셨던 아 생선을 구우면서 냄새 연기는 어떡하지?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. 네. 지금 보시면 이건 해피 안에 저희 직화 오븐을 필터를 뗀 거예요. 그럼 안쪽에서 생선이 구워지면서 쭉 여러 가지 연기가 올라오게 되지요. 그렇죠. 근데 지금 보시면 저희 지금 이중 필터가 들어갑니다. 여긴 없어요. 여긴 연기가 없어요. 네. 왜요? 지금 보시면 이 이중의 필터가 냄새 연기를 잡아줍니다. 그래서 더더군다나 9mm의 두 개가 필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. 정말 냄새 연기 걱정 없이 드셔보실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지금 보시면 좀 전에 요거 한번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. 앞쪽에 저희가 이 유리창이요. 보시면 요게 헛겹이에요. 지금 위에서 한번 잠깐 보실까요? 그런데 지금 함께 하시는 해피한의 저희 직화 오븐은 보시면 유리가 이중창입니다. 이중?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여러 가지 요리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네? 보실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잘 만들었어요. 맞아요. 그래서 정말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혹여나 지금 보세요. 제가 이걸 뚜껑을 딱 빼겠습니다. 빼면은 여기가 딱 꺼지죠. 그리고 다시 끼면 다시 또 불이 들어옵니다.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. 그래서 안전장치까지도 여러 번 신경을 쓴 제품을 오늘 함께 하시게 되는 거예요. 맞습니다. 예. 그러니까 한 달에 8,000원대로 만나가실 수 있으니까 고객님 너무 좋고요. 예. 하시는 방법도 정말 간편합니다. 어렵지가 않습니다. 지금 보시면 이 트레이 위쪽에다가 물을 싹 부어주시면 네. 위에서 여러 가지 기름들이 위쪽으로 쭉 떨어지겠죠. 그래서 지금 보시면 냉장고에 있는 땅땅 얼어있는 거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. 오, 크다 크다. 어떤 생선이든지 안쪽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. 그러니까 쭉. 해동도 필요 없어요. 그렇죠. 안쪽에 넣어주시고 지금 보시면 뚜껑을 닫아 주시고 네. 그다음에 열선을요. 위에, 아래, 위아래 동시에 가능합니다. 생선이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만 맞춰주시기만 하면 돼요. 이게 끝나요. 예. 그럼 그 사이에 쳐다도 보지 마세요. 그렇죠. 비주얼 필요도 없으니까. 맞습니다. 그렇게 그래서, 기다리고 나면 이렇게 소리와 땡 함께 완성이 되는 거죠. 열어보시기만 하면 되는데요. 오! 지글지글한 거. 구인이 보세요. 우리 네. 이런 거 원했잖아요. 그렇죠. 집에서 냄새, 연기 걱정 없이 금방 돼요. 그러니까 냄새, 연기 걱정 없이 생선을 맛있게 구워드실 수 있는데요. 네. 지금 보시면 안쪽까지도. 그래서 제가 이 뼈대를 한번 싹 발라가지고 얼마나 잘 구워졌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시면 촉촉하다. 우리가요 생선을 예. 집에서 구워 먹는 게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. 지금 보시면 이 안쪽을 싹 갈라서 네. 싹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껍질부터 해서 어디 두툼한 생선이더라도 안쪽까지 지글지글 되는 게 눈으로 확인되실 겁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이거 한번 드셔보시면 네. 더더욱이 정말 그 맛에 감탄하실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겉은 바삭하면서 속은 촉촉하게 드셔보실 수 있는 거예요. 아니, 드셔보실까요?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. 예. 아니 우리가 생선 속까지 이렇게 키기가 쉽지 않잖아요. 와. 어떠세요?
완전 좋죠. 정말. 네. 아니 생선의 그 좋은 기름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 느낌이 그대로 그렇습니다. 들어요. 그러니까 직화라는 거 생선과 바로 열선이 닿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안쪽까지 겉은 바삭하면서 속은 촉촉하게 익혀드릴 거고요. 아, 맛있다. 이건 가자미입니다. 크지요? 활어예요. 근데 이 안쪽에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생선들의 살들, 살밥들 한번 보시면 더더욱이 놀라실 겁니다. 이만한 거 굽기 네. 프라이팬에서 쉽지가 않아요. 그렇죠. 이렇게 큰 게 쑥 들어가잖아요. 넓기도 넓고 용량도 용량입니다만 이 안쪽에 생선이 뭐 하나 남김없이 너무나 잘 익어간다는 거예요. 아니 그리고 보세요. 뒤집으면 네. 부실어지기 쉽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근데 그런 거 없잖아요. 뒤집지 않아도 되니까. 그러니까 위아래로 동시에 익혀주기 때문에 훨씬 맛있는 생선구이집에서 드시는 그 생선을 드셔보실 수 있는 거고요. 네. 여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갈치입니다. 갈치. 근데 갈치는 아실 거예요. 대부분 다 뒤집다가 끝이 납니다. 맞아요. 지금 보시면 뒤집지 않아도 위아래가 너무나 잘 익죠. 위도 아래도. 그래서 요거를 살짝 열어서 보여드리면 우리가 이 갈치 같은 경우에는 껍질 드시는 게 맛이 좋잖아요. 맞아요. 이 안쪽까지도 정말 기가 막히게 싹 익어내기 때문에 정말 드셔보시면 어떤 생선이든 여기에 넣어주면 맛있는 생선이 만들어서 나오기 때문에 정말 마술 상자 같으실 이게 거예요. 이게 잘 못 구우시는 분들은 네. 나중에 후라이팬에 껍질이 다 붙어서 살만 긁어내시는 경우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크면 얼마나 좋아요. 또 보여드릴게요. 우리가 생선만 먹지는 않습니다. 그렇죠. 우리가 삼겹살, 한국 사람들은 또 삼겹살 빼놓을 수 없는데 좋아하죠. 이 열선이 위아래로 있다 보니까 보세요. 요 두툼한 삼겹살이 통으로 들어갑니다. 하나. 보세요. 둘. 세 개가 네. 이 세 개가 안쪽에 싹 들어가요. 아 좋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내가 예? 일일이 뒤집거나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. 넣으시고 위아래 열선에 여기 보시면 이제 약간 두툼하잖아요. 네. 30분 정도로 싹 맞춰 놓으시면 되는데 한번 열어볼까요? 네. 얼마나 요리가 잘 되는지. 위아래로 양면에 직화가 쫙 들어가기 때문에 네. 고객이 아주 간편하게 만나실 수 있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. 자, 보여드릴게요. 오, 잘됐다. 비주얼 보세요. 좀 전에 보셨던 그 생선과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. 그렇죠? 제가 가운데 것만 살짝 한번 돌려서 보여드릴게요. 얼마나 잘 익었는지 앞뒤로 보세요. 앞뒤로 완전 노릇노릇하게. 그렇죠. 겉은 파삭파삭, 안쪽은 촉촉해요.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통삼겹구이를 해서 드실 수 있다는 게 바로 해피한입니다. 옆으로 가져와 볼게요. 그러면 이게 워낙 두툼하기 때문에 안쪽은 네. 어떻게 익었을까 또 궁금하실 거예요. 그렇죠? 맞아요. 그러면 안쪽도 안쪽? 한번 잘라서 공개합니다.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 이거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이게요. 이 안쪽에 한번 보시면 와. 이 안쪽도요. 제가 싹 쌓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요. 이 두툼한 육즙이 다 잘 익었죠? 보세요. 육즙 착 흘러나오는 거 보이십니까? 내가 손으로 자꾸 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. 숨은 육즙이 빠질 틈이 없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래서 이런 통삼겹을 네. 그냥 뭐 너무나 편안하게 파만 좀 썰어서 위쪽에다 딱 얹어주시면 근사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드시는 그런 요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. 연말 모임하실 때 좋겠네. 예. 그러니까 생선 그렇죠. 돋는 건 데일리로 매일 쓰시고 특별한 날에 이렇게 요리하시기도 너무 좋고요. 그렇습니다. 또 하나 등장합니다. 저희가 트레이를 또 챙겨드립니다. 맞아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하구이를 한번 해봤는데 보통 대하구이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? 후라이팬에 소금 깔아가지고 막. 그렇죠. 못 쓰는 후라이팬에다 많이들 하실 거예요. 근데 지금 보시면 보세요, 고객님. 지금 보시면 이쪽을 제가 좀 잘라서 보여드릴게요. 안쪽까지 안쪽에. 얼마나 육즙이 보이세요? 벌써 터져요. 그러니까 육즙이 촥 나오면서 우와. 중요한 건 이 안쪽에 살이 탱글탱글하게 살아 있다. 우와. 그러니까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네? 직화라는 요리 자체가 이런 겁니다. 정말 어떤 요리든 기가 막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맞아요. 오늘 한 가지 해피안입니다. 저희가 그릴도 드리고 트레이도 드리기 때문에 고객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. 초반부터 많은 분들 들어오시는데 네. 색상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블랙, 화이트 준비가 돼 있고 네. 그 안에 그릴도 들어가고요. 트레이도 들어가고 레시피북도 드리면서 네. 저희가 런칭을 준비하면서 이거 한정적으로 드릴 수 있는 선물 준비했어요. 그렇습니다. 해피안에서 챙겨드리는 칼 3종입니다. 차이나식, 산토쿠, 과도까지 이 3종의 칼까지도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. 맞습니다. 이제는 건강한 생선 간편하게 네. 편하게 드시자고요. 해피엔이 도와드릴게요. 모바일 앱 쪽으로 바로 선택해보세요. 우리 가족 건강식단 영양가득 크리머TV 화이팅!